영화야, 우리 고구마 말고 밥이나 비벼 먹을까? 여보, 여보, 이거 하나 먹어봐요. 잘 빠면 군것질은. 아유, 이거 하나 잡숴 봐요. 고구마가 아주 잘 익었네. 예전에 내가 어렸을 때는 이런 거 하나 먹기도 버거워서 남들이 먹다가 남은 껍질 갖다 주워 먹곤 했었는데 참 세상 많이 좋아졌네. 저기, 여보, 철구 말이야. 철구가 왜? 아니, 저기, 얘기 들어보니까 아까 낮에 경호랑 둘이서만 점심 먹으러 갔다면서. 근데 아이, 저 철구가 좀 섭섭했던 모양이더라고. 이왕이면은 같이 좀 데리고 나가서 식사를 하시지. 애도 아니고 뭐 그런 것까지 일러 바쳐. 오랜만에 아들하고 점심 먹게 하겠다는데 같이 하자 그래도 눈치껏 비켜줘야지. 낄때안낄때 구분도 안 하고 말이야. 철구가 뭐 남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당신 처남이잖아. 그나마 처남이니까 그렇게라도 밥벌이하고 사는 줄 알아. 남 같았으면 벌써 12번도 자르고 남았어. 당신 툭하면 철구더러. 밥벌이도 못할 놈이라고 그러는데 걔가 솔직히 뭐 어디 가서 뭐지 밥벌이 못해? 사지 멀쩡하지. 얼굴만 해도 그래. 응? 한때는 걔가 영화배우 하란 말까지 드드내라고요. 아니, 누가 그런 얼굴을 영화배우 시킨대? 아니, 그런 말씀 말아요. 응? 철구가 뭐 김승호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김승호가 누군데? 아이고, 아이고, 정말 당신 너무 무식하시다. 어째 극장 사장이 마부의 김승호도 몰라? 아, 그 김승호? 아, 갑자기 천하와가 비교를 하니까 누군가 했지. 아, 그런데 당신 방금 뭐라 그랬어? 남편한테 뭐? 무식해? 아니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뭐 당신이 뭐 영화에 대해서 아는 거뭐 있어? 안 그래요? 그러는 당신은 또뭘 그렇게 많이 안다고? 어머 어머 이 사람 좀 봐. 내가 전직 영화 배우였다는 거 당신 정말 잊었어? 참 그렇지. 당신 출연했던 영화 제목이 뭐였더라? 그거 왜요? 그한 기사한테 말해가지고 당신 출연했던 영화 한번 틀라고 하게 말이야. 옛날 영화 봐서 뭐왜 마음만 아프지? 아유, 경화채는 공부 언제 하려고 테레비 앞에만 있어? 예, 경화야! 경화야! 그래, 내가 당신 숨기고 싶어 하는 거 그거 하나만은 내가 모른 척 봐주지. 내가 할 말은 알지만서도 저렇게 속을 썩일 바에는 고마 집을 나가버린 게 나을지도 모르지. 아유, 발좀 치워보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속옷 세게도 자식이고 안 세게도 자식이야. 아, 부모한테 미운 자식이 이쁜 자식이 따로 있어? 애미도 민석이 키우는 부모면서 여태 그걸 몰랐어? 우리 민석이야 애안 먹이고 얼마나 착한데 그러는겨. 그나저나 이 녀석은 왜 도통 요즘 편지가 없어? 어? 지금 아주 시합 때 아닌겨. 좀만 기다려 보소. 우리 민석이가 대학교 가고 판검사 되면은 그만 감투 쓰고 꽃가마 타고 내려올 길이까. 그래야지. 근데 달봉이 놈은 아직도 그러고 있어? 말도 마소. 그만 꼼짝 안 하고 문만 문문 몇 시간째 쳐다보고 있다 아닙니까? 양수가, 아이고 어디 있니? 양수가. 아우 제발 좀 나타나라 좀. 숙양아, 왜 이러니 좀. 숙양, 아 양수가, 아우 헷갈리지. 양수가. 배고파.
지금 몇 시야? 몰라. 깜깜해. 벌써? 엄마가 오래 잤구나. 우리 다솜이 저녁 먹어야지. 할아버지가 금방 다시 올 테니까. 할아버지가 다정이 보셨대. 뭐라고? 향수기를 찾았답니다. 누가 기란폭탄 이런 걸 놔둔 거야? 시장통이 복잡한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해 빨리 치우지 않고. 그럼 잠도 내가 좋구만. 할아버지가 다정이 만나셨대요. 언니가 많이 아파요. 마을까진 가져가는 길이에요. 이리 줘. 내가 들고 갈게. 아까 이거 약 지은 거. 그리고 약은 네가 사온 걸로 해줘. 일어나서 밥 좀 먹어. 다솜이랑 먹게. 아, 맛있겠다.